아옴 실패시 전액 환불. 무슨 말이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 많겠지만 K-POP 팬들에게는 꽤 익숙한 용어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블랙핑크 월드 투어 피날레 공연처럼 요즘 아이돌 콘서트는 암표를 막기 위해 내가 내 명의로 산 표임을 증명해야 입장할 수 있는데 암표를 산 이들이 원래 구매자인 것처럼 조작해주는 아옴, 그러니까 아이디 옮기기가 성행하자 생겨난 신조어거든요. 가수 임영웅의 전국 투어 서울 공연 예매만 봐도 단 1분 만에 전석 매진되고 원래 한 장에 12만 천 원에서 16만 5천 원인 티켓을 최대 60만 원에, 심지어는 VIP석 두 장을 1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사례도 나올 정도로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왜 이런 걸 못 잡아내는 걸까요? 암표상들이 너무나 똑똑해서일까요? 법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암표 매매를 막는 경범죄 처벌법은 1973년, 그러니까 5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흥행장, 경기장, 나루터 등 정하여진 요금을 받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 조문에 지금은 거의 쓰이지도 않는 나루터가 나올 정도로 옛날 옛적에 만들어진 법이라 이겁니다. 암표 거래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시대가 된 지 언젠데 지금 나루터 운운하면서 이렇게 오프라인만 규제하고 있으니 이 허점을 타고 암표 시장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암표 장사를 하면 처벌한다는 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하지만 공연 업계에선 그게 매크로로 얻은 표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는 말이 나옵니다. 틀린 말도 아니죠. 미국은 연방 법률에 따라 매크로 이용 불법 행위 사업자에 대해 주정부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대만은 지난 3월 블랙핑크 월드투어 암표 가격이 정가의 45배인 1,700만 원을 호가하자 암표 판매대 50배, 최대 50배 벌금을 부과한다는데 유난히 규제가 많아 규제 공화국이라고까지 불리는 한국이 왜 이 암표에 대해서만큼은 규제는커녕 손을 아예 놓고 있는 걸까요? 굳이 선택적 규제를 하시려거든 방향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규제를 풀어야 할 곳은 안 풀고 규제를 해야 할 곳은 놔두고 규제는, 법은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활개치는 온라인 암표 거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